성공했어요 일단. 뭐야? 양호. 영유자는 아닐라. 비녹봉 리조트입니다. 아무튼 여기 여기가 스노클링 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데 잭비씨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겹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삼겹살 스타트. 이거 삼겹살 먹어보십니다, 여러분. 자. 오! 프로페셔널! 여기 좀 메이드로 보내면 김밥 끓여져서 여기 같이 안 먹고 밥 먹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마워. 무슨? 고마워. 아, 컴백하임. 잠시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하네스 그룹. 이 친구는 그때 샨테에 와서 이런 데 나온 거 처음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여기는 김여사님 오시고 인테리어도 멋있고 되게 좋아요. 여기 되게 좋아요. 멋있어.
잘 됐어요. 화장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네, 화장실이 중요하잖아요. 네, 화장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 위에는 없네. 크리스피 바타 미디움 바비큐 립 라지 그다음에 뭐 파이야 이거 요거가 우리 라지 시켰냐 미디움 시켰냐 라지야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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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 이게 갈린 라이스 같은데 뭐 그게 나온 거야. 엄마 내가 이처럼 밥 많다고.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새우 하나 먹어도 돼? 새우 2,000원도 안 나왔네. 1,800원. 보이나? 진짜 잘 먹었어요. 야, 이렇게 액션을 주고 네. 물속에서 들어가도 보기 어려운 무늬 오징어를 낚시를 잡다니 대박입니다. 지금 잡은 무늬 오징어 바로 삶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마리 잡으셨더라. 아, 제가 잡은 무늬 오징어 시즌하겠습니다. 생애 첫 무늬 오징어는 바로 잡아서 먹습니다. 야, 맛있어. 누가 한 마리 잡으셨어? 휴가는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들어가. 근데 오빠. 자, 뭐 필리핀에 오면은 거기 바탕카스 아닐라오에 있지 말고 이렇게 비행기 타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카지노 월드인데 저녁 먹으러 왔어요. 레드 크랩 한 4명이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한 뭐라 그래 한 2kg? 2kg짜리 이상 되는 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 레드 크랩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용암. 자, 레드 크랩. 자, 지금 여기가 100g에 419고, 큰 게 없대요. 제일 큰 게 800g 정도 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요거 한, 아니라고 두 마리 시켜야 된대요. 원래는 한 2kg짜리 먹으려고 했는데, 없대요. 나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얘가 이거 시켰는지 몰라. 아무튼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리를 큰 데로 옮겨야 돼. 자, 알리망호 이제 갈리기인데 이거 이게 좀 네, 저번에 먹은 것도 작지만 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야 이거 먹다 보면 또 이거는 고객님 것도 영상 찍어줄게. 네, 이렇게 나 잘 해줍니다 이렇게 손질을. 자, 이거는 모닝글로리 볶은 거 여기 때문에. 그러네. 무조건 이거 드세요. 저도 저번에도 이거 먹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는 이거보다는 이게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게살하고 갈릭하고 이렇게 빨리 한 바퀴 돌겠습니다.
아닐라오 항구 트라이식을 타고 새벽에 가서 로컬 불량식품도 사먹고 아닐라오 티셔츠 바가지 쓰고 쇼핑도 하세요. 주말 새벽 강추합니다. 온천도 있어요. 가까워요. 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